전에 자 핵심어휘 보실게요. 꽁깽 꽁깽 깽 우리 했었어요. 누구였었죠? 꽁은 누구누구와 with에 해당하는 전치사였어요. 누구와 꽁깽 다 뭐다 살다 라는 동사인데 자 얘 딱 보면 이제 아셔야 돼요. 규칙 동사니까 동사 원형을 여기서 찾아내셔야 돼요. 저번 시간에 했었죠? 1군 규칙 동사 morar 살다 그 다음 recém casados 이거는 뭐 갓 아니면 갓난아기 뭐 이런 거 쓸 때도 recém 쓰고 뭐 신생아 뭐 이런 거 신 뭐 이런 거 쓰실 때 쓰는 접두사예요. recém casados casado가 단수로 했을 때 기혼자 기혼의가 돼요. 그래서 복수니까 기혼자들이잖아요. 신혼부부를 recém casados 갓 결혼한 사람들 신혼부부 자 그 다음 solteiro 여성형 solteira 싱글 뭐 독신 자 그 다음 irmão 이거 발음 어떻게 했어요? 얘가 없으면 이름만 오가 있으면 입을 다무세요. 이름몽 그쵸? 형, 오빠, 남동생 이런 거 쓰시고 만약에 시스터다 그러면 오 빼고 쓰시면 돼요. 자 그 다음 마리도 남편이었었죠? 아내는 뭐였죠? 기억나세요? 이스포자 그쵸? 그 다음 꼬미 먹다 오늘의 동사 자, 동사 원형이 꼬메르예요. 2군 규칙 동사. 그 다음, 아도라. 얘 원형 아도라르예요. 무척 좋아하다. 우리 좋아하다 뭐였었죠? 고스타르인데 이거보다 더 좋아하는 거 아도라. 자, 그 다음, 까르니. 자, 고기예요. 명사, 여성 명사. 자, 그 다음 preocupado 걱정하는 여성형이면 아가 되겠네요. intendo 얘 동사 원형이에요. 원형은 intender예요. 이런 건 공부하셔서 외우셔야 된다. 그쵸? 이거를 이제 intendo라는 걸 봤을 때 아, 에오 intendo인가 보다 까지는 이해하시는데 만약에 거기서 잉땡 다른가 보다 처음에 이렇게 이런 과정 거치시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사전 찾아봤는데 없어요. 그러면 아 에른가 보다 이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셔서 이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.